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포복을 하듯이. 이거의 친환경 정부에서 철거 대상이죠. 미친 건데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앞다리가 완전히 꺾여 있습니다. 지금 앞다리가 굽고 있으니까요.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포복을 하듯이. 체질을 못하고 이래갖고 굽거든. 같이 오진 않아요. 옷을 경직심이 심해가지고. 부르는 이름 같은 거는? 그냥 나는 깐이야 불러요. 까마서도 깐. 여기 들어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본 건 한 7년 정도 된 거야. 7년 전이요? 네. 그러면 7년 전에 보셨을 때도 이 상태였어요? 네, 발은 그 상태였어요. 오, 7년 동안? 풀도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밥도 넣어봤고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성화할 때도 그렇게 잡혀가서. 거기서 만약에 딱 손에 대려고 하면은, 쓰려고 하면은, 어우, 엄청 놀라는구나. 네. 어우, 기겁을 하네. 손으로 잡으려면은, 발이 더러운데도 잘 도망가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털이 그냥 처음부터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요. 차에 이렇게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강렬하니까 날씨도 덥고 어디 건물 속으로 숨었을 것 같아. 현정이는 이제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지금 안 보일 때 빨리 서둘러서 포인트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성화할 때도 그렇게 잡혀가서. 공간적인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포인트 형태가 있습니다. 등에 피부가 다 벗겨진 고양이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무장해 왔기 때문에. 대표님! 이 타이밍에 등장했네. 지금 포인트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그냥 이놈이 그냥 벌, 일찍 나와버렸어요, 지금. 펄스 설치 장소를 기존에 이제 지가 쉬는 공간에서 먹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와라, 이 더운데. 수상아, 준비해라.